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한국어입니다. 45일 완성 토픽 2 3급 필수 문법. 오늘은 옷차림을 보니까 운동하러 가는 모양이에요. 입니다. 그럼 먼저 두 사람의 대화를 같이 읽어볼까요? 저기 다나카 씨가 지나가네요. 불러볼까요? 아니요. 부르지 마세요. 왜요? 옷차림을 보니까 운동하러 가는 모양이에요. 옷차림을 보니까 운동하러 가는 모양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옷차림을 보니까 운동하러 가는 모양이에요. 동사 는 모양이다 를 같이 공부해 볼까요? 이 문법은 어떤 사실, 상황을 보고 추측할 때 사용하는데요. 사실 이 문법과 비슷한 문법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동사 나보다 기억나시나요? 먼저 사실과 상황을 보고 추측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었어요. 웃고 있는 표정을 보고 저 사람이 웃고 있네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추측할 수 있어요? 아, 오늘 저 사람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사실과 상황이 추측의 이유가 될 때 우리는 동사 뒤에 있다에 나보다를 연결해서 말했었죠.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이렇게 동사 다음에 나봐요를 사용해도 되고 동사 다음에 는 모양이다 를 사용해도 돼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라고도 말합니다. 이 두 문법은 의미가 같아요. 그럼 문장을 한번 볼까요? 빗소리가 들리네요. 밖에 비가 오는 모양이에요. 교실에 있는데 밖에서 비가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아, 지금 밖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봐요. 같은 의미로 비가 오는 모양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동사 오다 다음에 는 모양이다. 연결하면 돼요. 비가 오는 모양이에요. 두 번째 볼까요? 아이가 김치도 먹어요? 매운 음식을 잘 먹는 모양이에요.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말해요. 친구의 아이가 김치를 잘 먹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깜짝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김치도 먹어요? 아, 그 이야기를 듣고 추측해요. 김치도 먹을 수 있으니까 다른 매운 음식도 잘 먹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매운 음식을 잘 먹는 모양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앞에 동사 받침이 있어도 는 모양이에요 그대로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동사 는 모양이에요는 지금 현재를 나타내는데요. 과거도 나타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과거는 은 모양이다를 연결해야 돼요. 아내 운동화가 집에 없는 걸 보니까 운동하러 간 모양이에요.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아내의 운동화가 없어요. 아내가 이미 운동하러 갔어요. 과거에 대한 추측이에요. 이때는 동사 가다에 은 모양이다를 연결하면 돼요. 그럼 아래 문장을 한번 볼게요. 땅에 물이 있어요. 조금 전까지 과거예요. 비가 온 모양이에요. 입니다. 교실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어요. 지금은 비가 오지 않지만 조금 전까지 비가 온 것 같아요.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땅에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조금 전까지 비가 오다, 동사 오다에 은 연결하죠. 그때 받침이 없으니까 비가 온 모양이에요
라고 말하면 돼요. 아래 문장 볼게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꼬르륵은 한국에서 배가 고플 때 소리가 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꼬르륵이라고 말해요. 마크 씨,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요. 아직 밥을 안 먹은 모양이에요. 아직 밥을 안 먹었어요. 과거죠? 그때 먹다에 은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먹은을 사용한 거예요. 아직 밥을 안 먹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어떤 사실을 보고 추측을 하는데 과거일 때는 은 모양이다를 연결해야 돼요. 잊지 마세요. 현재 과거에 대해서도 추측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추측할 수 있는데요. 미래에 대해서 추측할 땐 동사 다음에 을 모양이다를 연결해요. 운동화를 신고 있는 걸 보니까 운동하러 갈 모양이에요. 아내가 지금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지금 운동화를 신고 있네요. 곧 조금 후에 운동하러 갈 거예요. 라고 추측할 수 있죠. 이때 동사 가다에 을 모양이에요. 연결해서 갈 모양이에요. 라고 미래를 추측합니다. 그럼 아래 문장을 볼게요. 하늘이 흐린 걸 보니까 곧 비가 올 모양이에요. 곧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그런데 왜 비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지금 날씨가 안 좋아요. 하늘에 구름이 많아서 흐려요. 그 모습을 보고 곧 잠시 후에 생길 일을 추측해요. 이때 비가 오다에 을 모양이다. 연결을 해서 받침 없죠. 그래서 비가 올 모양이에요. 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래 문장을 다시 볼게요. 식당을 예약하는 걸 보니까 저녁은 밖에서 먹을 모양이에요. 아, 지금 한 사람이 식당을 예약하고 있어요. 아, 식당을 예약하는 건 뭐예요? 미래에 조금 후에 밖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예정이에요. 미래에 대한 추측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저녁은 밖에서 먹을 거라고 추측해요. 그래서 먹다에 받침 있죠? 먹을 모양이에요. 라고 연결해서 말해요. 이렇게 앞에 있는 사실과 상황이 이유가 돼서 추측할 때, 그리고 미래일 때는 을 모양이다 연결합니다. 조금 현재, 과거, 미래 복잡하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현재예요. 현재는 동사 다음에 는 모양이다. 지금 비가 오는 모양이에요. 과거. 과거는 동사 다음에 은 모양이다. 조금 전까지 비가 온 모양이에요. 미래입니다. 미래는 미래 다음에 을 모양이다 연결해서 곧 비가 올 모양이에요. 어떠한 사실과 상황을 보고 그 사실과 상황이 이유가 되어서 현재, 과거, 미래를 추측할 때는 조금 형태가 다르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퀴즈를 같이 풀어볼까요? 괄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기침을 하는 걸 보니까 감기에 1번 걸리나 봐요. 2번 걸렸다고 해요. 3번 걸린 모양이에요. 4번 걸릴 거예요. 정답은 3번 걸린 모양이에요입니다. 기침하는 걸 보니까 어때요? 앞에 사실이죠? 사실과 상황. 이게 어떻게 돼요? 이유가 돼요. 그래서 뒤에는 추측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침을 먼저 해요? 감기에 먼저 걸려요? 보통은 감기에 먼저 걸리죠. 그 다음에 감기에 걸려서 그 증상이 되는 기침을 하는 게 나중이 돼요.
그럼 감기에 걸리다는 현재, 과거, 미래 무엇일까요? 네, 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다의 은 모양이다. 그래서 걸린 모양이에요. 과거로 추측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물어봐요. 선생님, 1번은 안 돼요? 네. 동사 나 봐요도 추측을 나타내지만 이때는 걸리다 현재 동사가 되죠. 만약에 1번이 답이 되려면 감기에 걸렸나 봐요가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선 현재와 과거 시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수 없어요. 2번입니다. 2번은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아, 그 사람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전달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기 때문에 2번은 답이 될수 없고, 4번은 어때요? 감기에 걸렸다는 과거인데 걸릴 거예요. 이거 지금 미래죠. 미래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복잡한 문법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14과에서 공부했던 동사 나보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동사 는 모양이다 같이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